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외 유세 도중 괴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귀에 관통상을 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먹을 쥐며 건재를 과시했고 예정대로 18일 전당대회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은 20살 백인 남성으로 공화당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여 미터 거리에서 수발을 쏜 뒤에야 사살돼 경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대전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3.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북 울릉군에서는 130톤에 달하는 대형 바위가 10m 아래 도로로 굴러떨어졌지만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의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남 거제에서 산사태로 주민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